어느 날 갑자기 1학년 2반을 뒤덮은 우정 테스트 놀이. 여기도 저기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우정 테스트. 지난 1년을 함께 보낸 너와 나, 나와 너. 우리의 우정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움직임들. 이런 1학년 교실의 트렌드를 반영한 오늘의 주제, 좋은 친구의 조건. 친구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 나 우리 잘 그린다. 사랑해. 노래 잘한다. 친구에 대한 관심 테스트. 스킬을 잘하고. 차주. 을로. 경고. 그리고 차마 말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다양한 수업을 통해 알아보는 친구의 모든 것. 과연 우리는 좋은 친구였을까?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두 번째 친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교실 중계 방송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중계를 맡은 김성주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서천석 해설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학년 2학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1학년 2반 친구들도 굉장히 이제 사이가 좋아졌고요. 예. 우리가 저 1학기 때 듣지 못했던 그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예. 바로 우정입니다. 오늘 아주 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 이런 거 굉장히 받고 싶어요, 아이들이. 네네네. 국어교과 과정 중에 7단원에 좋은 말로 기분 좋게 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자꾸 사용하는 네네. 버릇을 들여보자 이런 걸 배우거든요. 예. 그 단원 부분이 나오는데 이 단원 매우 중요한 단원입니다. 아이들은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오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과연 1학년 2반 아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지 친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평소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자, 누가 먼저 나와서 명수 나오세요. 자, 명수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명수. 자, 말해주지 마세요. 아직. 자, 명수는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시연이. 아, 이거 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알아맞히는 거네요. 무슨 알아맞히게 해보는 거죠, 예. 힘내. 아니에요. 아, 힘내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아, 아닙니다. 명수야, 나 해보자고. 아, 명수가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아, 저게 힌트예요? 소리를 지르는 게 힌트예요? 근데 왜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지? 엄청 많네? 힌트가 결정적이었나 봅니다. 은진이. 박수! 노래, 너나 진짜 노래가 있습니까?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대요. 그래요. 이 말 많이 해주세요. 자, 봄입니다. 봄이 차례. 자, 봄이 평소의 모습을 보면서 봄이는 이럴 때는 좋았다. 자, 의서. 제 앞에 의서. 자, 기회를 갔나요? 너 잘한다. 정답이야? 정답이야?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지? 자, 봄이한테 잘한다고 해주세요. 시작! 나 잘해!
자, 의서, 의서. 의서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인혁이. 멋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뭐 듣고 싶은 말이긴 한데. 아, 예. 민범. 간절하게 민범이가 손을 들었습니다만. 괜찮아. 아.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제가 응답이. 힘내. 아, 못 맞히고 있어요. 아, 종이를 살짝 고지게. 뭐? 잘, 잘? 잘. 잘. 유서야, 힌트가 뭐예요? 유서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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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한 번에 맞춰줬는데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이런 표정입니다. 자, 다음 연진입니다. 연진이 어떤 말 듣고 싶을까? 아, 연진이 절친인 채윤이가 이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 서로에 대해서 1년을 지나, 채윤이! 자, 기대를 하고 있는 연진이! 연진아 사랑해? 연진아 사랑해? 연진아 사랑해? 정답일까요? 오! 역시! 야, 역시 절친이에요. 예, 예. 백구! 야, 예. 백구 확인. 이 정도는 돼야죠. 저걸 또 이렇게 맞춰줄 때 사랑의 감정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역시 너는 나의 친구야. 자, 이번엔 홍서진 어린이 차례. 홍서진 못 올 것 같아? 자,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들이 맞춰주길 원해요. 누리! 자, 나누리. 사랑해. 사랑해. 서진아, 사랑해. 정답! 아, 바로! 어떻게 알았어? 시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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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격하게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 이런 게 우정이지요. 우정의 시작입니다. 사랑해. 이렇게 돼서 미안해. 넷. 아이들이 맞아.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번 선생님이 쭉 다 모아서 보고 있어요. 사랑해가 다섯 개. 예, 네. 아,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입니다. 예, 부모님들도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듣고 싶어 하는 말들. 아, 사랑한다, 잘한다. 네, 응? 힘내라, 할 수 있다. 예. 사랑해, 잘한다, 할 수 있어, 미안해, 힘내. 제 친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언어를?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과 과정에 이런 것이 쭉 1학년, 2학년 이어져서 나옵니다. 네, 네. 또 남자들 사이에서는 말이죠. 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네. 나는 널 믿어. 네. 네. 널 믿어. 어, 네. 너 잘하잖아. 네. 어,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힘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좀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근데 믿어라는 말을 어른들이 하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믿어는 또 별론가 보죠? 믿어 그러면 어. 내가 정말 믿게 할 수 있을까? 아, 부담스러워 할 수 있군요. 예, 믿어 이런 말은. 믿어는 어. 조금 더 자신감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예. 힘이 되는데 난 지금 자신감이 없는데 믿어. 믿지 마요. 아빠 믿지 마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잘해. 잘할 수 있어. 네, 뭐 실제로 이 정도?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 어, 아빠 믿지 마. 아, 왜 이래. 왜 이래. 아, 부담스러워. 아빠 왜 이래. 왜 이래. 아빠 하지 마. 뭐 잘할 수 있어. 예, 요런 요 정도로 아이들에게 사랑해 또 많이 해주시고 아,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요거 좀 어, 우리 저 부모님들도 적어두셨다가 아이들에게 많이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많이 알아요? 내 친구는 좋아하는 것은 고기와 간입니다. 또 머리카락이 깁니다. 향도! 기시여! 민동아! 아, 머리 자른 줄 몰랐어요, 오늘, 그치? 제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잘 놀아줍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그냥 몸으로 표현해주면 안 돼? 항상 친절해요. 2번. 2번. 왜? 왜?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았나?